오늘은 3웨이로 활용 가능한 머플러를 소개하려 해요. 일자로 쭉 떠올라가면 완성되는 머플러에 단추 4개를 달아주었더니 숄과 볼레로로도 활용 가능한 실용 만점 머플러가 되었답니다. 단추를 앞으로 여미면 흘러내리지 않는 편한 숄이 되고요. 넓게 목둘레에 둘러서 단추를 여미면 어깨와 귀까지도 따뜻하게 해주는 목도리가 돼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달아준 단추를 서로 연결해주면 간단하게 볼레로로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샘플로 뜬 영상 속 목도리는 가로 길이가 102cm, 세로 38cm로 중량은 195g이에요. 기본 스티치를 이용한 아주 간단한 레시피예요. 피부에 닿아도 전혀 까끌거림 없는 부드럽고 따뜻한 키드모헤어와 라나올 함량이 80%인 이태리 고급 실을 사용해 기모감이 아주 고급스럽답니다. 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트위드 에코라는 실인데 이태리 제품이고 40g에 90m입니다. 그리고 키드 모헤어 역시 이태리 수입실이고 매우 부드러워요. 실의 길이는 196m이기 때문에 이 트위드 에코 두 볼에 까끌거리지 않는 키드 모헤어 한 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색감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차분하고 톤이 다운된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뜰 거예요. 바늘은 6mm 10호 바늘을 사용할 거고 듬성듬성 헐렁하게 떠서 공기층이 많이 생기게 해야 훨씬 따뜻해요. 중앙 부분 안에서부터 실을 뽑았으면 편해요. 실 두 줄을 합사해서 뜨겠습니다. 실을 검지에 걸어서 꼬리실은 10cm에서 15cm 정도 남겨주세요. 바늘을 뒤에서 실에 걸어 앞으로 감아 돌리고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매듭을 지어줍니다. 사슬 하나를 떠주는데 특히 처음 시작할 때에는 실을 너무 당기지 않고 헐렁하고 여유있게 떠주세요. 매듭, 사슬 하나, 둘, 셋. 사슬을 총 37개 떠주세요. 이제 일단 들어갑시다. 37번째 코를 손으로 잡고 사슬 3개를 더 떠주세요. 이 세 번째 사슬 코에 미리 마커해 주세요. 그리고 36번째 코에 한 개 긴뜨기를 해주세요. 아까 세 번째 사슬 코에 마커해 줬어요. 이렇게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바로 펴서 사슬의 윗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 개 긴뜨기를 떠주세요. 중 첫 코까지 한 개의 긴뜨기를 떠줍니다. 매듭코이고 그 옆에 첫 코에 떠주세요. 이렇게 1단을 완성했습니다. 1단은 약 33에서 34cm 정도 나와요. 2단은 사슬 3개를 떠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한 개 긴뜨기를 떠줍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부분에 사슬 3개하고 한 코를 더 뜨고 나서 한 개 긴뜨기를 해야 하지만 끝부분의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슬 3개 다음에 한 코 더 뜨지 않고 한 개 긴뜨기를 바로 진행해줬어요.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를 떠주세요.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그 다음 코에 한 개의 긴뜨기. 이렇게 계속 끝까지 떠주세요. 사슬 하나,
한코 건너 마지막 마커에 한 길 긴뜨기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슬 두 개를 같이 모아서 떠주세요. 이 마지막 한 길 긴뜨기는 너무 느슨하지 않게 떠야 늘어짐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슬 세 개, 편물을 돌려줍니다. 여기서는 1단을 반복해 줄 거예요. 첫 코에 한 길 긴뜨기에 해당하는 세 개의 사슬을 떴으니까 이 구멍에 한 길 긴뜨기를 하나 떠주고 이 부분에도 한 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렇게 각 코에 한 길 긴뜨기 한 번씩 반복해 주세요. 여기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도 되지만 그냥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한 길 긴뜨기를 해도 됩니다. 이 다음에는 2단을 반복합니다. 시작은 사슬 3개, 한 코 건너 세 번째 코에 떠줄 건데 이게 첫 번째 코입니다. 세 번째 코에 한 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 뜨고 한 코 건너 한 길 긴뜨기 반복해주세요. 사슬 하나 뜨고 마지막에는 이 구멍에 떠주세요. 1단, 2단 이렇게 1단과 2단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1단에서 트위드 에코실 한 볼을 다 소진했어요. 키드 모헤어 실은 반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트위드 에코실을 새로 연결해 주세요. 서로 묶어서 연결 후 진행해도 되고 그냥 같이 잡고 떠줘도 돼요. 같이 잡고 뜨면 두꺼워지니까 이번에는 매직 노트 방법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실을 연결할 때 두 가닥을 크로스로 배치하고 위에 올린 실을 뒤로 한번 감아줍니다. 그 다음 위에 올렸던 실을 다시 한번 위로 올려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묶으면 바짝 실을 잘라도 절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매직 노트라고 한답니다. 21단까지는 총 31cm 정도가 나와요. 지금까지 트위드 에코 한 볼과 모헤어 반개로 31cm가 나왔으니 트위드 에코 두 볼과 모헤어 한 볼이면 약 60cm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쭉 뜨면 됩니다. 61단까지 떴을 때 남은 실의 양을 재보고 15g 이상 남았다면 63단까지 뜨셔도 되지만 8g 안팎으로 남았다면 61단에서 마무리하고 테두리 뜨기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테두리를 뜰 때 트위드 에코실 한 볼하고도 약 8g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세요. 저는 총 61단까지 떠졌고 길이가 약 96cm 정도 나왔어요. 키드 모헤어 실은 테두리까지 뜨고도 실이 조금 남을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트위드 에코실만 양을 체크해 주시고 더 길게 뜨고 싶으시다면 실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테두리 부분을 뜰 건데 이때 네 번째 트위드 에코실을 연결해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를 고무뜨기로 떠줄게요. 여기서 가장자리를 쭉 떠주세요. 먼저 이 모서리 코에는 사슬 3개를 떠줍니다. 이 세 번째 사슬 코가 한 개의 긴뜨기 첫 코가 되기에 마커를 해줍니다. 이 마지막 코 머리 부분에 한 개의 긴뜨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모서리 코에 두 코를 뜬 게 되고 이후 각 단마다 한 개의 긴뜨기 두 번씩 떠주세요. 여기에 한 개의 긴뜨기 두 번 이렇게 모서리 코에 한 길 긴뜨기를 두 번 하고 끝단에도 한 길 긴뜨기 두 번 해줍니다. 여기는 한 길 긴뜨기 있던 기둥. 이 기둥에 그냥 한 길 긴뜨기 두 번 해주세요. 모서리 돌기 전에 마지막 코까지 쭉 떠줍니다. 여기 한 길 긴뜨기 두 번을 해주고 모서리 코 여기에도 이렇게 한 길 긴뜨기를 두 번 해줍니다.
삿을 두 개를 뜨고 모서리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두 번을 해줍니다. 쭉 진행하여 다음 모서리 코에도 두 번을 떠주세요. 삿을 두 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번 더. 그리고 여기에도 한길긴뜨기 두 번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 두 개, 삿을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가 보여요. 각 단마다 쭉 한길긴뜨기 두 번씩 떠주세요. 쭉 떠서 모서리 코 정까지 떠주세요. 마지막 모서리 코를 찾기가 어렵다면 여기 사슬 구멍에 한길긴뜨기 두 번을 떠주셔도 돼요. 사슬 두 개를 하고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번 합니다. 마커까지 쭉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번씩 진행해 주세요.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여기 처음 시작했던 모서리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해주고 마지막 사슬 두 개는 긴뜨기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사슬 두 개 대신에 긴뜨기 한 번을 해도 오른쪽에 사슬 한 개, 왼쪽에 사슬 한 개, 즉 두 개의 사슬이 똑같이 생기면서도 바늘이 딱 모서리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서 편물을 대칭으로 뜰 수 있기 때문에 긴뜨기로 대체해졌어요. 이 윗면에는 총 39개의 코가 됩니다. 이 중간쯤에 한 코를 없애줘서 총 38개의 코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야 가장자리가 4인 플러스 두 코가 되어서 고무뜨기의 코를 맞출 수 있어요. 반대쪽 면도 총 39코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여기도 중간 지점에 마커를 해서 나중에 코 하나를 줄여줄 거예요. 그 다음 긴 쪽은 총 61단까지 떴고 각 단마다 한길긴뜨기 두 번씩 떠줘서 61 곱하기 2를 하면 총 122코가 되고 여기에 양쪽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2번씩 해줘서 긴 쪽 면에 뜬 한길긴뜨기 총수는 126개가 됩니다. 이제 테두리 2단 들어갑니다. 사슬 3개. 세 번째 사슬이 첫 코가 되므로 여기 마커해 주세요. 이 사슬 3개는 한길긴뜨기와 같으니 사슬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해줘서 총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세요. 가장자리 2단은 두 코 고무뜨기를 뜰 거예요. 이 두 코는 앞거로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앞단에서의 한길긴뜨기 기둥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쭉 뺍니다. 너무 붙여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좋아요. 이 한길긴뜨기 높이의 반쯤 빼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두 번째 코도 실을 걸어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진행했을 때 그 코의 높이가 이 옆에 일반적인 한길긴뜨기의 높이와 일정하도록 실을 늘려가며 떠주세요. 그 다음에는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두 코 진행해 줄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기둥 뒤에서 실을 걸어올 건데 바늘에 실을 감고 이 기둥 뒤쪽에서부터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바늘을 쭉 빼서 한길긴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 번, 그리고 뒤걸어 한길긴뜨기 두 번이 한 세트가 됩니다. 다시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 번. 뒤걸어 한길긴뜨기 두 번.
다시 앞걸어 한 길 긴뜨기 두 번. 이렇게 쭉 진행해서 모서리 코 전까지 떠주세요. 앞걸어 한 길 긴뜨기 두 번. 이제 모서리 사슬 구멍에는 귀걸어뜨기 대신에 한 길 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같은 자리에 한 길 긴뜨기 두 개 해주세요. 이제 옆으로 쭉 뺄 건데 여기는 아까 39코였기 때문에 중간쯤에 끝에서부터 20번째 코를 건너뛰어서 중간에 한 코 줄일 거예요. 그렇게 4의 배수 플러스 두 코를 맞춰줄 거예요. 다음은 앞걸어 한 길 긴뜨기 두 개로 시작합니다. 귀걸어 한 길 긴뜨기 두 개 해주세요. 여기 중간 코 한 코는 줄여줘야 하기 때문에 중간 코는 건너뛰고 여기에 앞걸어 한 길 긴뜨기 두 번. 귀걸어뜨기 한 번 더. 앞걸어뜨기 두 번이랑 뒤걸어뜨기 두 번 세트를 반복해주세요. 제일 처음 앞걸어뜨기 두 개와 뒤걸어뜨기 두 개. 즉, 네 코씩을 여기 모서리까지 쭉 떠서 그리고 이 모서리에는 한 개 긴뜨기 두 개 총 42코가 떠집니다. 사슬 두 개 또 한 개 긴뜨기 두 개 이렇게 긴 부분은 코 줄임 없이 두 코 고무뜨기를 쭉 진행해 주시고 짧은 쪽은 좀 전에 한 것과 똑같이 한 코 코줄임을 해주며 두 코 고무뜨기를 진행해주세요. 여기도 쭉 떠주다가 중간 20번째 코를 줄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앞걸어 한 길 긴뜨기 두 번, 귀걸어 한 길 긴뜨기 두 번 진행해주세요. 이 한 코는 건너뛰고 여기 두 코를 뒤걸어 한 길 긴뜨기에서 이렇게 한 코를 줄여주세요. 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당겨서 진행해주세요. 그 다음 쭉 떠주세요. 여기서 앞걸어 한 길 긴뜨기 두 개가 남았으니 마저 떠줍니다. 여기 모서리 코에는 한 길 긴뜨기 두 번을 해주세요. 쭉 떠주고 여기 첫 코에 긴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돗바늘에 끼워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 사슬 하나가 있고 여기 두 번째 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이 나왔던 이 자리에 바늘을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편물을 뒤로 돌려서 실을 왔다 갔다 집어주면서 꼬리실을 숨겨주세요. 꼬리실을 잘라줍니다. 편물을 이렇게 폈을 때 폭이 약 38cm이고 길이는 약 102cm 정도가 나와요. 반으로 접어서 단추를 달아줄게요. 겉면에서 다섯 번째 구멍 이쯤에 달아주고 첫 구멍 쪽에도 달아줍니다. 이제 단추를 달아줄게요. 단추를 달아서 목도리, 숄, 볼레로 등 세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겉면에 단추 두 개를 이렇게 달아주고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두 면을 같이 접어주세요. 여기서 보이는 겉면에 윗부분과 같은 위치에 단추를 달아줍니다. 돗바늘에 30cm 정도 바늘을 끼워주시고
매직 노트 방법으로 묶어줍니다.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실 두 겹으로 한 번씩만 통과시켜주면 돼요. 되도록이면 가쪽으로 달아주시고 실을 비슷한 길이로 만들어서 잘라주세요. 매직 노트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을 교차시키고 위쪽에 올린 실을 뒤로 감아서 묶어주세요. 방금 위에 올라가 있던 실을 다시 잡아서 또다시 위로 올려서 매듭 지어주세요. 바짝 잘라주면 매직 노트 완성입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펼쳐서 숄로 입을 때 앞쪽 단추가 두 개 보이게 돼요. 또 양쪽 끝 네 군데를 각각 닫아주면 볼레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완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쁘고 실용성 있는 작품으로 금방 돌아올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